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해태에서 나온 허니 통통 과자 되겠습니다. 예전에 무슨 뭐 애플향, 뭐 딸기 등등 뭐 기존에 뭐 콘타포주 여러 가지 맛이 있었는데 좀 포장지만 새로 바꿔 나온 건가? 또 오래간만에 먹어봐서 그래서 좀 긴가민가 하고요. 2,450원에 이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. 130g에 690kcal이고요. 감자로 만들었고 허니버터 맛 시즈닝, 달콤한 꿀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영양 성분 보시게 되면 당류가 3g인데 사삼 12g 정도 들어가 있어서 좀 많은 편이고요. 나트륨은 생각보다 높진 않고 포화지방, 지방은 꽤 많은 편인 거 되겠습니다. 자, 뭐 허니버터칩도 이제 인기가 좀 예전 같진 않긴 하죠. 자,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허니버터 향이 물씬 나고요. 자, 요렇게 돼 있는 뭐 약간 좀 벌집피자를 삼각형 방식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고요. 허니버터 향이긴 한데 조금 뭐라 그럴까? 좀 향이 약하다 그럴까? 그런 느낌이고 감자 스낵인가? 옥수수 스낵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하네요. 마치 뭐 달짝지근한 맛으로 그냥 허니버터가 작년도인가? 뭐 엄청 인기를 끌다가 아무래도 그 단맛으로 과자를 내는 게 조금 생각보다는 오래 가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건 맛있네요. 네. 자, 뭐 그렇게 나온 제품이고 그냥 요즘 뭐 딴 건 안 보이는데 예전에 뭐 애플, 딸기, 뭐 콘포타주 눈이 나왔으니까 기대시면 뭐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신다면 가끔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류는 조금 하루 권장량의 한 반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적당히 맛있게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약속했지. 맛이 어떤지 한번 봐봐. 약속했어. 무슨 맛 같아? 허니버터. 예리한데? 맛있는 것 같아요? 어떤 것 같아요? 그냥 그래. 그냥 그래? 네, 그런 제품이니까 그냥 그렇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